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바로 그 파스타,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요즘 난리야.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사쿠라 씨도 로제 파스타 좋아하세요? 네, 완전 좋아해요. 와 진짜. 하나 씨, 하나 씨. 하나 불렀어. 또 또요. 로제 파스타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자, 쓰리, 투, 원. 고추장? 고추장. 토마토 소스랑 와인이랑. 크림하고 토마토 소스가 기본 아니야? 토마토지. 맞아요. 로제 파스타에 토마토 들어가야 되고 생크림 들어가잖아요. 고추장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맞네. 고추장 있네. 네, 저게 기본 로제예요. 네, 고추장 한 곳씩. 하지만 고추장 넣고 생크림 넣고 또 토마토 넣으면 일이 좀 많아지고 번거롭고 또 생크림 비싸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어떡해요? 집에들이 있는 걸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우유. 버터. 버터랑 우유가 만나서 생크림 느낌을 충분히 내주고. 이거 똑같이 보던 건데 아까 전하고? 네, 같아요 구성은. 똑같아. 뭔데? 뭘까요? 뭔데? 고춧가루. 고춧가루? 진짜? 고춧가루? 고춧가루와 우유 버터가 만나면 로제 느낌이 난다. 아니 생크림 토마토 고추장 다 빼고. 다 빼고요. 오? 와. 의외로 깔끔해요. 내가 로제를 먹고 있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연구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어젯밤 2시까지도 계속 실패를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봤으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맛있어요. 우유, 버터, 고춧가루, 집에들이 있는 걸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색깔 봐. 이야, 이 색깔이 난다고요?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요. 나와요. 몇 분 안에 나와요?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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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셔츠 입고 만드세요. 셔츠를 입고 만드네. 티셔츠, 반바지, 다리털 안 보여줘야 돼.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셔츠 입고 면바지 정도 입고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패션도 필요해요? 잠깐, 집에서 주말에 면바지를 입고 있는. 배꼽 위로 올리지 마세요. 아,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리도 해야 해, 패션도 신경 써야 해. 파스타 했으니까 잠깐만 TV 보고 있어. 면바지. 반바지 안 돼요. 면바지. 면바지. 안 되면 긴바지라도. 파스타를 시작하는 걸 알려줄게요. 냄비. 투팬. 원팬으로도 구성을 해봤는데 투팬이 결과물도 좋고 더 간단해요. 그렇죠. 오늘은 면을 따로 삶을게요. 면수 농도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물 2리터 소금에 한 숟가락 푹 떠가지고 넣으면 돼요. 불 켜고 파스타의 시작은 물 끓이기. 면 여기 있네. 면 끓일 때 남자들은 이런 것도 방법이야. 뭡니까? 파스타 하나 해줄게. 내 누나!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매니아층이 있군요.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원어치 정도? 100원어치 2인분은 나와요.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반드시 저어주셔야 돼요. 이 꼬랑지들이 많이 붙어요. 이거는 꼭 저어주세요. 그리고 뭐야? 타이머를 누르는 겁니다. 면에 써있는 삶은 시간에서 1분만 빼주세요. 나머지는 팬 위에 저렇게 할 거니까. 마이너스 1분. 마이너스 1분. 팬 위에서. 로제 국룰은 새우로제야. 아까 우리가 계속 썼던 거. 그러니까 냉동새우. 냉동새우 사면 피자도 할 수 있고 파스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등은 무조건 따야 돼요. 등한 따면 매력 없어. 등 따 이거 무조건 잊지 마세요. 등 따. 그렇죠. 사이사이에 양념이 싹 들어가니까 더 맛있죠, 새우가. 그렇죠. 중불로 예열을 잠깐 식히세요. 지금 잘 올랐네. 그럼 이제 버터 넣으세요. 아까 피자 할 때도 똑같아요. 버터는 40g, 마늘 반 숟가락 넣고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약불이에요, 저 계속.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갈변 일어날 때 매운맛이 빠지고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게 신호예요. 매운맛이 빠질 때쯤. 자 보세요, 갈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카라멜 라이징인가요? 이것도 한두 개가 갈색으로 변하면 돼요. 세 번째 복습입니다. 네. 뭐가 중요하다고? 갈색. 마늘이 갈색 되게 볶아주는 게 중요하다. 불은 줄여야죠. 아, 우등생이야. 새우를 넣으면 돼요.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어? 이거 똑같이 보던 건데 아까 전하고? 네, 같아요 구성은. 여기다 뭘 넣을까? 여기에 뭘 넣습니까? 어? 고춧가루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버터기름에다. 아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그냥 넣으면 고추 풋내가 나겠죠? 여기다가 난 한 가지 추천한 게, 고추기름을 만들 때 기름을 한 바퀴 둘렀어. 안정감이 생겨. 넣으면 좀 타는 걸 지연은 확실히 시켜줘요. 자, 이제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을 거예요. 버터를 가미한 고추기름이네요. 약불이에요, 저 계속. 약불 넣어야겠다. 아, 고추기름을 정성껏 내야 돼요. 이거 하다 말면은 풋내도 좀 나고 색깔도 만족스럽지 않아. 2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빨갛게 됐어요. 아, 여기 나왔네. 고추기름 나왔어. 고추기름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고추기름 풍미도 올라오고. 맛의 핵심이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다 됐어요? 양식 같지가 않은데, 느낌이. 아니, 근데 이게 로제가 된다고? 여기다 뭘 넣을까요, 이제? 우유? 아~ 우유를 부어서. 간을 뭘로 할까? 참치액이야, 설마? 또? 순색. 순색. 간을 뭘로 할까? 간과 감칠맛을 담당하는 친구는? 참치. 정답! 이거는 거의 다 돼요. 또 참치? 참치 한 숟가락 넣습니다. 야, 이게 연결된다. 이 재료들이. 그러니까 저 조리법만 알고 계시면 지금 체계가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 이런 색깔이 돼요, 이렇게. 어? 야, 이제 점점 로제 색깔 납니다. 어, 됐다. 지금이야. 면을 바로 넣습니다. 1분은 팬 위에 익힐 거예요. 팬 위에서? 네, 팬 위에서 익혀야 됩니다. 물은 계속 강불, 빠글빠글 끓여야 돼. 어차피 졸릴 거니까요. 됐어요. 이래부터 할 건 뭐야? 예, 쉣! 예, 쉣! 아, 쉣이, 쉣이. 왜 이러고 있게? 어, 왜요, 왜요? 왜요? 거의 모든 요리의 핵심은 소스화예요. 면에 있는 전분기와 요 새우 고추기름이 잘 어우러지는 거예요. 아, 이걸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걸쭉하게끔. 아, 저렇게 해서 물하고 있었구나. 기름하고 섞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바삭바삭하죠? 바삭바삭할 때 뭐야? 면수를 넣을 거예요. 면수를, 아. 이럴 때 면수를 조금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간도 되고 전복기도 넣어서 농도도 잡아주고. 아! 해놓고 할 게 있어요. 이래놓고 할 게 있어요. 뭔데? 우리의 친구 마요. 어, 마요네즈. 마요네즈 넣는다고? 네? 저걸 넣어야 돼요. 국물 같은 게 크리머가 확 되잖아. 그리고 맛도 올라가요. 흔들어주면.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아, 이런... 아 이게 마요네즈. 이게 꾸덕해졌어. 마요네즈를 넣으니까 저게 질감이 저렇게 꾸덕해지네요. 꼭 넣으셔야 돼요. 천연유화다. 거의 지름길 레시피입니다. 지름길 레시피. 진짜 엄청 연구 많이 했네. 진짜 맛있겠다. 코팅이 싹 돼 있네. 지금 플레이팅을 해볼까요? 담을 때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먼저 쏟아 부으세요. 이거 말린 거 있지? 하나만 이렇게 가지런히. 완성됐습니다. 있어 보여. 이거 있어 보여. 로제 같아. 저것만 기억하시죠.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로제 파스타.